무슨 일 오셨습니까? 연락 받고 왔는데요. 혹시 유족이세요? 네. 엄마. 예, 저기 들어갑시다. 언제부터 알았어? 방송국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윤성 씨 눈 봤을 때요.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윤성 씨가 알게 되면 날 더 피할 테니까. 경고하는데 더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어떻게 그래요? 내가 총 쐈던 사람이 날 두 번이나 구해준 사람인데. 넌 목숨이 몇 개라도 돼? 경고했지. 더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게 내 본모습이야. 너 같은 애 숨통 끊는 일 나한테 일도 아니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네 머릿속에서 지워. 날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 일치하지 않는다뇨? 네. 현장에서 가져오신 혈흔하고 오늘 가져오신 혈액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요. 아, 그럴 리가. 제대로 검사하신 거 맞죠?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꼭 검사님이라고 연료 제쳐놓고 있는데 너무 섭섭해요. 끝끝내 혈액 검사를 받았다고. 김영주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혈액을 가지고 갔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국과수에서 바꿔쳤어요. 그 검사는 지금 널 의심하고 있어. 한 번 따돌렸다고 의심을 거둬들일 것 같으냐? 들키지 않게 처신절하겠습니다. 처신절하겠다는 놈이 멀쩡한 집 놔두고 김나란한 여자랑 한 집에 같이 살아. 그러다가 네 정체라도 들통나면 어쩌려고. 들킨 적 없습니다. 만에 하나 네 정체가 들통이 나면 그 아이는 죽어야 할 거다.
우린 지금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있는 거다.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얼마나 아팠을까? 넌 목숨이 몇 개라도 돼? 경고했지. 더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윤성, 김나나를 지워. 나나를 위해서. 고기준 씨랑 이윤석 씨다. 어서요. 이윤석 박사, 어제 정부종합청사 회의 안 갔어? 어? 우리 팀 프리젠테이션이었는데 발표자가 안 와서 관계부처장들이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고 회의가 엉망이 됐다는데. 과천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어서 헤맸어요. 관계자랑 바로 통화해 보겠습니다. 이 박사, 종합청사 안 가봤나? 안 가보긴요. 나랑 두 번씩이나 가봤잖아요. MIT 별거 아니네. 어떻게 두 번씩이나 간다며냐. 혹시 뭐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청와대에서도 맨날 헤매요. 그쵸, 이윤석 씨?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든 관련 부서에 설명하고 연락할게요. 어제 못한 프레젠테이션은 다시 준비해서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헤맬 거예요. 김나나, 벤치로 와. 지난번 내 경고가 무서웠나 보지? 난 어제 일로 이윤성 씨 난처해질까봐 걱정돼서. 상관하지 말랬지. 난 내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어. 네가 걸림돌이 된다면 너도 용서 못해. 난 하나도 겁 안 나요. 이렇게 협박해도 무섭지 않다고요. 내가 이윤성 씨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윤성 씨는 내가 알던 이윤성 씨 그대로니까. 착각하지 마. 네가 본 내 모습 중 진실이란 게 있을 것 같아? 그건 나보다 이윤성 씨가 더 잘 알겠죠. 나 구해줬잖아요. 아픈 팔로, 아픈 어깨로 나 구해줬잖아요. 신의 나였어도 구했어. 나한테 넌 위장하기 위해 사용한 소두부일 뿐이야. 나한테 너 유효기간 끝났어.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짐 싸서 나가. 너도 네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 신은하였어도 구했다는 건 이경화는 안 죽였다는 거죠? 그 말만큼은 믿어도 되죠? 내가 아는 이은성이라는 남자의 눈, 그건 믿어도 되는 거죠? 널 살려둔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
뭐야 이 박사? 사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사표를 내냐고. 아까 내가 뭐 한 소리 해서 그래? 아, 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지. 사고라도 났나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일이 재미가 없어서 딴 데 옮기려고요. 마침 좋은 제안도 왔고요. 이 박사 이름 안 돼. 아, 우리 통신망팀의 추추돌인데. 자, 이거 내가 못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도로 넣어. 받으신 걸로 하고 저 관두겠습니다. 이 박사, 아, 대체 어느 회사야? 어느 회사를 가려고 이러는 거냐고. 자네 계속 거기 가겠다고 우기면은 내가 위에 말씀드려서 그 회사 세무조사밖에 하고 막 그런다. 어? 하여튼 말씀드렸으니 조만간 수리해 주십시오. 이 박사! 이 박사! 아, 참. 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윤성을 쫓아나가는데 갑자기 김나나 씨가 검사님을 찾으면서 차로 뛰어든 바람에. 나나 씨가? 예. 아, 나나 씨만 아니었어도 놓치지 않았는데. 아, 맞다. 검사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윤성이 혈액 검사한 이유가 이경이라는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 남편이 1983년 10월에 행방불명됐답니다. 남편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83년 10월 행방불명된 특수부대원 출신. 이경희 씨? 서울지검 특수부 김영주 검사입니다. 실례지만 남편 박무열 씨가 1983년 행방불명된 게 맞죠? 네. 남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28년 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던 데가 어딘지, 왜 갔는지, 왜 못 돌아오는지 전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1983년에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일이었어요. 행방불명되던 당시 남편분의 직업이 뭐였죠? 청와대 경호관이었어요. 대통령 순방길에 아웅산에서 큰 사고를 겪고 돌아오자마자 사라졌어요. 아웅산 순방 때 대통령님을 수행하시던 경호관이셨던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28년 전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몸 피곤해서 그만. 미안합니다. 진표 씨. 검사가 너한테까지도 찾아왔더구나. 대체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열 씨는 무슨 일을 하다 죽었고 진표 씨는 왜 내 애를 데려갔는지 난 알아야겠어. 무열은 조국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조국의 배신을 당했어. 두 번 다시 검사가 너한테 찾아오지 않게 해주마. 검사가 쫓는 사람이 설마 진표 씨는 아니겠지? 진표 씨, 나 죽을지도 몰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꼭 한 번만 보게 해줘. 미안하다, 경희야. 네 아들은 죽었어. 뭐라고? 죽었어.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살아있다고 했잖아.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을 했어. 무혈이를 죽인 놈들이 네 아들까지 죽였어. 그 말을 지금 받으라 믿으라는 거야? 예전엔 잘 살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죽었다고? 거짓말. 경비행기 사고로가 한인신문에 났었는데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넌 무혈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경희야, 넌 그저 모든 걸 다 잊고 네 병도 고치고 네 인생을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럴 순 없어. 그 아이를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았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난 지금 그놈들과 전쟁 중이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안전한 병원을 알아놨으니 그쪽으로 옮기자. 정신 차려! 그래야 네가 살아! 경희야, 난 네가 잘 살길 바래. 사는 것도 와주고 병원 옮기면 잘 감시해. 왜 대답이 없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살아있는 윤성이가 죽었다고? 윤성이와 나는 복수를 위해 지금까지 거칠게 살아왔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거사를 그르칠 순 없어. 경희가 나타나면 윤성이 그 녀석 마음이 흐려져. 야, 먹어. 입맛이 없네. 야, 너 다 찍어 더 말랐어. 뭐라도 좀 먹어. 어떻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냐. 자, 윤성아. 이거 좀 봐줄래? 내가 자술서라고 써놓은 건데. 자술서? 어.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위험한 일이냐.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우리 불쌍한 나라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되잖아. 자소서라도 보내놔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맞춤법 좀 틀리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지? 난 나나한테 집 빼라고 했는데. 뭐? 야, 걔가 갈 데가 어딨다고 집을 빼라고 그러냐? 그래야 걔가 날 끊지. 아버지도 믿게 만들어야 되고. 나 병원 좀 갔다 올게. 윤성아, 그래도 뭐 좀 먹고 가라. 윤성아! 뭐 필요하십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서 사이다라도 하나 사오려고요. 계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면 돼요. 아닙니다. 계세요.
여기 있던 이경희 환자 어디로 갔죠? 어떤 지팡이 짚은 아저씨가 오시고 나선 없어지셨어요. 지금 저희도 찾고 있는데 병원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말이냐? 대체 그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하지 말란 일을 억지로 하더니 겁이 나긴 한 모양이구나. 대답해 주세요. 김영주 검사는 네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벌써 네 엄마와 무혈의 관계까지도 알아냈고 네 혈액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이라도 하면은 네 정체는 바로 드러나. 그럼 오인의 그놈들이 널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네 엄마를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그분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난 네가 나한테 맞서지 않는다면은 안전하겠지. 김종식 처단 너한테 맡기겠다. 네 손으로 직접 그놈을 죽여라. 하지만 내 뜻을 거스른다면 네 엄만 죽는다. 너야. 이경희 씨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을 다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알았어. 네 엄마는 내가 마련한 안전한 병원에 잘 도착했다는구나.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가보겠어요. 이제 네 엄마한테 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골수이식도 받지 못한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네 시계 처단 방법 인정하마. 하지만 내 시계 복수도 복수라는 걸 인정해라. 내 다리가 이렇지만 않았어도 내가 직접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강요는 하지 않으마. 대신 내 뜻을 거스르면 넌 잃을 게 두 가지가 있다. 미워하면서도 살려놓고 싶은 네 엄마와 어쩌면 네 목숨과도 맞바꿀 여자. 아버지. 너와의 이 반복되는 싸움도 슬슬 질리는구나. 선택은 네게 달렸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내 뜻에 따른다면 그러도록 하마. 경희를 당장 찾아. 빨리. 그리고 윤송이 집에 도청 장치해. 너도 못 만난다면 사람 뭐 하겠지? 아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명문재단 김종식 이사장은 젊은 사람들 애 안나는 거 똑똑한 거예요. 우리 큰애는 내가 고생한다고 아예 대학 때려쳤어요. 등록금이 비싸다 비싸다 해도 학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애비라고 최선을 다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대학이 백골탑이 아닌 상아탑이 되도록 가계에 부담을 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어. 서영학 소식 알지? 내 아들한테 또 배달해줬다더군. 이경환이나 서영학이 다 물러. 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아. 난 비리가 없거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 찾아도 찾을 수 없다면 비리가 아닌 거지. 그게 법이니까. 영주를 만나보고 수사 상황이나 전해주지. 내 동료 보자시니
청와대에서 만나 얘기하지. 그래. 어, 애비다. 일은 잘 돼가냐? CT였던가 뭔가 때문에 바쁠 것 같던데. 입국하시자마자 절 부르시고 어떤 일이세요? 제 일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가끔 너랑 낚시 다니던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가 좋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구나. 한때 너처럼 정의, 선 이런 것을 위해 살고 싶었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고위직에 오르고 권력에 맞들이고 나니 놓고 싶지 않았다고나 할까. 그럼 지금은 후회되세요? 아니, 후회하기엔 너무 달콤했으니까. 다만 넌 너답게 살았으면, 네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넌 또 다른 나니까. 아니요, 전 아버지의 분신이 아닙니다. 우리 뼛속부터 다르니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 아, 너무 예쁘다. 이겁니까? 제 아들놈이 공개해달라는 문서가. 비공개 행사였는데 절 찾아왔더군요.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라 이 자료를 공개해주면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요. 눈치를 챈 겁니까? 83년도에 싹쓸이 교회. 글쎄요, 아직은 눈치 못 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게 되면 알게 되겠죠. 이경환 의원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안이 작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워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부른 건 공개하실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굴 위해서입니까?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 퇴임 후 감옥에 들어가셔도 그 말씀이 나올까요? 천 회장님. 전 반대입니다. 영원히 묻고 갈 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 일만큼은 제 아들님이 몰랐으면 합니다. 우리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한테 매를 맞아야죠. 그렇게 독야청청한 대통령이 되시겠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대통령의 그 푸르름에 흙탕물을 끼얹어줄 약점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하실 겁니다. 그럼. 이래. 제가 워낙 실증을 잘 내서요. 아직 수리 안 됐어, 사표. 아, 내 손에 있다니까. 하여튼 말씀드렸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리는데 계속 일해야겠어? 어? 아니, 대체 누가 우리 이 박사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어?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과장님, 전 정말 손끝 하나 안 됐습니다. 참치회도 사줬고요. 저번에 그 제 동생 나왔을 때 삼겹살도 사줬고요. 그 쇼핑백, 그거 여친이랑 깨져서 못 준 거죠. 가질래요?
아이 그래도 돼요? 이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뭐 줄 여자도 없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수리 안 한다. 어? 시간 줄 테니까 좀 쉬었다 나오는 거야. 아, 이 박사 왜 이렇게 소울색이냐. 난데요. 잠깐 나 좀 보죠. 아니 뭐 줄 게 있는데. 이거 봐요. 이쁘죠? 어, 나랑 같은 거네? 어, 진짜? 왜 하필 같은 거냐? 그래도 뭐, 이쁘니까 용서해준다. 누가 준 건데? 아참, 이윤성 씨 청와대 관둔 거 알아요? 뭐? 이거 이윤성 씨가 여친 준다고 사둔 건데 버린다 그래서 고기준 씨가 받아왔대요. 지금 막 짐 싸서 갔대요. 이윤성 씨 좀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유도장에서 매치고 엎어치고 한 사이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관두냐. 잠깐만. 이윤성 씨! 이윤성 씨! 이윤성 씨 얘기 좀 해요. 저게 나 밀어내는 걸 모자라서 청와대까지 관둬요? 이렇게 쉽게 그만둘 만큼 경호처가 우스워요? 난요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삼수했다고요. 나 때문에 관둘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잊어줄게요. 이윤성 씨 안 만난 그때로 돌아가 줄게요. 이윤성 씨 인생에서 사라져 준다고요. 그 말 하러 왔어요. 김나나 경우가 택배였어요. 고맙습니다. 저예요. 교통사고 위증했던 목격자 있잖아요. 저한테 자술서를 보내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검찰청으로 갈게요. 검사님 곧 오십니다. 좀만 앉아서 기다리래. 네. 참말로 하늘이 도왔대. 후째 10년 만에.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어? 이 말은 나는 특히 밑에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 우리 검사님이 힘들 때마다 입으로 외우는 기다. 참 좋지. 김나나 씨.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뜻이다. 키다리 아저씨가 저한테 보내주신 말인데 검사님 컴퓨터에도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좋아하는 말이라서 힘들 때마다 그 말 생각한다고요? 이상하다. 우리 키다리 아저씨도 그러셨는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되시고 나서 얼굴도 모르는 분이랑 주고받은 엽서에 용기 얻고 산 게 10년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엽서 보고 견뎠다고요. 맞죠? 검사님이 키다리 아저씨? 저, 나나 씨. 대답해 주세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만나서 꼭 감사하단 말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알아요.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 살짝 아닐까 했었는데 진짜 맞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키다리 아저씨가 김영주 검사님이고 또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 사건 재조사까지 도와주신다니. 이런 인연 쉽지 않잖아요. 그 재조사는 계속 알아보고 있나요? 아, 네, 맞다. 배만덕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내왔어요. 사고 직후에 주민등록에 말소돼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고 경위하고 김종식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이렇게 통장 사본까지 복사해서 보내왔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저 우리 엄마 아빠 억울함 꼭 풀어드릴 거예요. 저 나나씨 할 말 있는데 이건 공소시효가 끝나서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게요.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재조사 받도록 노력할 거예요. 김종식 같은 사람이 처벌받는 게 법의 힘 맞죠? 감사해요. 키다리 아저씨여서 감사하고 우리 아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명문대학교 정리금 5천억 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 왜? 무슨 문제 있어? 대학 정리금 2천억이 비어. 김종식 계좌를 다 뒤졌는데 예금도 거의 없고 차명 계좌도 발견이 안 돼. 이 김종식 있잖아. 재단 돈 자기 돈처럼 막 쓴 거 맞더라. 내가 그 집 정원사랑 막걸리 한잔 했거든? 학교에서 월급 받는데 학교 직원으로 돼 있대.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응. 썩은 인간.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삼각김밥 하나로 견디는데 그 돈을 그렇게 써? 윤서, 이거 좀 먹어봐라. 갑자기면 닭강정? 내일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10년 만에 한국 왔는데 생신상도 좀 봐드리려고.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끝까지 날 감싸주셨거든. 아저씨 엄만 그랬구나. 맛있네. 맛있어? 아저씨 아버지한테 닭강정 좀 갖다 드려. 그럴까? 가서 기회 봐서 아버지 지팡이에 이거 좀 붙여줘. 이거 뭔데? 위치 추적기. 그러다가 이번에 나 걸리면 나 진짜 죽어 윤성아. 아버지가 움직이는 데를 밟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볼모가 되게 해서는 안 돼. 뭐 그렇긴 한데 나 진짜 무섭다 윤성아. 아버지 아저씨한테 긴장 좀 늦추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것도 그렇긴 한데 저번처럼 나 걸리면 나 진짜 죽어 윤나 저승가 윤성아.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암호를 남겨. 뭐? 엑스가 이제 뭐냐 이게? 알파벳 제일 끝에 세 개. 더 이상 갈 데가 없단 거지. 야, 내가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엄마 아빠 나 이 집 나가야 돼요. 어쩜 못 지킬지도 모르지만 이제 배만덕 씨도 나타났으니까 엄마 아빠 억울함 꼭 풀어드릴게요. 언니. 나나야. 아이고. 언니, 나 미안한데 여기서 며칠 신세 져도 될까? 나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다니. 그럴 일이 있어.
그럼 우리 집 가. 나랑 같이 있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쇼파면 충분해. 나 쇼파에서 잘 자. 아참, 언니는 네키다리 아저씨가 김영주 검사님인 거 알았어? 둘이 10년 전부터 친구였다며. 어? 몰랐어. 몰랐구나. 어쨌든 김영주 검사님이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 제조사 도와주신댔어. 난 언니도 있고 김영주 검사님도 있고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 그지? 빈손으로 가기 못해서 닭강정 좀 만들어 봤습니다. 날 거스르지 마라.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지들 배만 불리겠다는 쓰레기 같은 놈들을 없애는 복수라는 것만 기억해. 윤. 내 복수를 방해하는 것들은 그게 윤성이든 누구든 모두 다 제거할 거다. 저... 왜? 독일에도 묻어있을까봐. 이놈들은 그런 맛 못 먹는다. 색이라서 눈치가 잘 표시 안 돼서. 저 가보겠습니다. 감히 나한테 도청 장치를 달겠다고. 김영주 검사한테 보내라고 한 건 잘 보냈겠지. 네. 혹시 웬일이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시티헌터의 다음 목표가 아버지라고 적혀있더군요.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알 리가 있나. 이경환, 서영아 모두 시티헌터가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 다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만큼 창피한 죄를 지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티헌터가 아버지를 지목했답니다. 없어. 난 결백해. 정말로 자신하세요? 난 평생을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넌 나보다 시티헌터를 더 믿는 게냐? 10년 전 사고를 제가 몰랐다면 아버지를 더 믿었겠죠. 10년 전 사고라니. 아버지가 낸 교통사고요. 목격자가 도박으로 집행유예 중인 걸 알고 협박하셨지 않습니까? 도박장에 있었다고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상대방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바꿉시다, 진술. 사례는 평생 먹고 살 만큼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매수하셔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셨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 음주운전까지 뒤집어 쓰게 하고요. 그만해라. 넌 그걸 알고서 날 미워했던 게냐? 갑자기 날 멀리한 이유가
존경했던 만큼 실망도 컸었으니까요. 전 다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왔어요. 아버지를 위해 위증을 했던 목격자가 자술서를 써서 보냈다고요.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어. 난 법 앞에 당당해. 시간으로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사건 덮는 게 아니라 사죄하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며? 좋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버지께 비리가 있다면 그때도 법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키고자 하는 법의 힘 아버지께 똑똑히 보여드리죠. 배만더 김나나 두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어, 윤성아. 어, 잘 도착했지. 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못 찾겠냐, 임마. 위치 추적기? 야, 나 그거 못 붙였다. 대장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계속 나 째려보는데. 아, 도저히 붙일 엄두가 안 나더라, 윤성아. 다음에 네가 붙여라. 그래, 내가 우리 엄마 만나보고 서울에서 보자. 어? 엄마, 불효자 왔어요. 많이 기다렸죠?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내가 미역국이랑 엄마 좋아하는 조기랑 닭강정 좀 해왔어요. 엄마, 아들 있잖아, 엄마 아들. 요즘 좋은 일 한다. 나쁜 놈들 잡으러 다니길래, 엄마. 아들 걱정하지 말고 잘 계세요. 좋은데? 어? 배만덕 씨, 이봐요, 배만덕 씨. 일어나봐요, 배만덕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정신 차려봐요, 배만덕 씨. 배만덕 씨. 나나, 김나나. 우리가 왜 여기 있냐?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이제까지 어디서 숨어 살다가 지금 나타나서 나한테 그런 증거자료 보낸 건데요? 말로 하자면 사연이 길다, 나나야. 나쁜 사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는. 알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 알아, 나나야. 내가 살면서
정말 미안했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우선 여기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가 어디냐? 아무래도 김종식 사건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이네. 아이고 어이네. 내가 여기서 지도수가 모르게 굴러가는구나. 아이고 어이네. 어떡하냐. 대만덕 씨 지금 울고 있을 때예요? 움직일 수 있죠? 아니 무슨 일이다. 내가 글로 갈 테니까 이 끈 좀 풀어봐요. 빨리요. 아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요, 배만덕 씨. 나 여기서 죽으면 우리 부모님 사건 이대로 묻히는 거잖아요. 나 여기서 절대로 못 죽어요. 여기는 김종식 집인데? 설마 김종식이 아저씨를? 네 가지 숫자 조합은 24. 한번 해보시죠. 저기요! 저 화장실들이 급한데! 이봐요! 저 화장실 좀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자 앞에서 일을 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따지기는. 너무 힘들어. 잡아오죠! 김나나,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마취당해서 끌려왔어요. 윤서, 너 어떻게 왔냐? 위치 추적해. 이게 나 살렸구나.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아니, 나중에 설명해줄게. 지금 빨리 나가세요. 너무 위험해. 빨리 들어오자. 아저씨, 어? 아까 그 위치 추적기 줘봐. 왜? 지금 안 나가? 잠깐 갈 데가 있어. 차 뒤에 세워놨으니까 아저씨는 나나랑 차에서 기다려. 그냥 나가자, 이윤성아. 금방이면 돼. 이윤성 씨. 그놈이 도망갔어. 잡아. 김나나, 있는 것 달려.
5만 원은 15.4cm에 6.8cm, 두께는 약 1.1mm. 16과 7이라고 계산하면 가로는 약 3.2m, 세로는 1.4m. 그럼 바닥에 가로로 20장 깔린 거고 세로로 20장 깔린 거. 그럼 바닥에 깔린 돈만 2천만 원. 높이가 약 1.2m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나야, 그게 차이가 있잖아. 윤성이 차이가 있어라 그랬잖아. 윤성이가 들어간 지가 언젠데.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식아! 넌 나댄다고 윤성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넌 책임 대비 간땡이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아저씨랑 윤성 씨랑 대체 무슨 사이예요? 차로 가면 얘기해줄게. 동문아! 윤성아! 저놈 시키는 게 윤성이를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차 어디 있다 그랬죠? 어? 저쪽에 가요. 너 누구야? 뭐하는 놈인데 남의 집에 들어왔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니들도 알잖아. 그래,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네 목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왜 김종식 이사장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안 돼. 왜? 너 오늘 죽거든. 너. 뭐? 너라고. 나 헤어스타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자식은 내 스파! 기다려! 우와, 우와, 우와. 풀어줘.
현아. 김나나. 나 날 구해줬잖아. 너도 이렇게 아팠었니? 나 바라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미웠었니?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단다. 고맙단 말 하고 싶었어. 네가 왜 달려들어서 총을 맞아? 네가 왜 달려들어서 총을 맞아? 네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김나나, 김나나, 김나나. 김나라! 죽을 것만